지난 비디오에서 user variables를 보셨고 이번에서 user arguments를 보셨고 이번에는 environment variables. environment variables라는 게 사실 모든 컴퓨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여기 standard env에서 이건 뭐 user 지난번에 이렇게 args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var가 있고 그리고 vars 이거 vars를 이용하면 여기 iterator of variable value 이게 뭐냐면 그 모든 그 environment variables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vars let for v in standard and vars 이걸로 그 environment variables 다 볼 수가 있고 이 컴퓨터가 아니라 여기 playground에 있는 environment variables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게 string이니까 그냥 이대로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이게 string이니까 당연히 debug print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playground를 쓰는 이런 그 환경, 이런 environment variables가 있는 그런 약간 컴퓨터 아니면 이미지 약간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거겠지만 네,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cargo라는 게 이거고 cargo home은 뭐 여기 directory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정보가 다 있어요. Debian 이거 보시면 아 그럼 Debian을 쓰고 있구나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PWD 이게 그 working directory 현재 쓰는 directory 이런 게 다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좀 자주 쓰는 게 Rust log 이게 뭐냐면 로깅이나 트레이싱을 할 때 Rust log을 이용해서 어떤 얼마나 자세한 로깅 정보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디버그가 있고 기본적인 게 인포는 어느 정도 그 사용자가 알고 싶어 할 것 같은 이런 인포가 있고 그리고 디버그는 훨씬 자세한 얘기 자세한 그 정보 근데 대부분 그 디버그는 그냥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만 관심 있고 나중에는 인포가 있고 그리고 에러라는 게 에러 정도의 그런 정보만 보고 싶고 인포는 보고 싶지 않고 디버그도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여기 메인 안에서 만들 수가 있고 아니면 environment variable 자체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var로 할 수가 있고 자 standard and set var rust log 예를 들어서 debug 이번에는 조금 자세한 얘기를 보고 싶으니까 rust log가 debug 사실 아무거나 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rust log debug 근데 이름은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것도 environment variable가 될 수가 있어요. 이 environment variable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Kubernetes나 뭐 AWS 이런 거 그 러스트 안에서는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Kubernetes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 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user URL가 있을 수도 있는데 user URL 아니면 그 모든 그 유저들이 서로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URL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올릴 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당연히 여기 메인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거 없이 근데 그 이런 뭐 YAML 파일이나 이런 데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Kubernetes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컨테이너라는 게 그 클라우드에 있는 그런 이미지 약간 클라우드에 있는 컴퓨터 뭐 포트가 있고 그리고 language 예를 들어서 올릴 때 어떤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여기 안에 있고 이건 뭐 러스트랑 상관없지만 일단 중요한 게 여기 language라는 environment variable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세팅을 하지 않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올렸으니까 language라는 environment variable를 검색하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패닉이 되는데 deployment를 할 때는 당연히 그 environment variable를 다 올려야 그 사용자들이 잘 쓸 수 있으니까 이럴 땐 사실 패닉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없으면 무조건 필수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닉하는 게 좋아요. Standard Envar Language 이걸 프린트하는데 없으면 자 이렇게 패닉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struct user 유저가 뭐 URL 이게 string 그리고 language 이것도 어떤 이남 language 그리고 이남 language 뭐 English Korean 뭐 등등등.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여기 메인 안에서 뭔지 알 수가 없으면 environment variable에 넣고 거기서 그 정보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nguage가 있고 그리고 URL 뭐 이렇게 user URL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사실 어렵지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iterator가 나오는 것 뿐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실제로 deployment를 할 때 이게 사실은 좀 미리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럴 때는 러스트 없이 뭐 YAML이나 JSON이나 이런 파일을 이용해야 Kubernetes, 뭐 AWS, 뭐 Azure 등등등 그런 데서 그 deployment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바로 여기 안에 있고 function은 몇 개 없고 error는 하나밖에 없고 어렵지 않고 그냥 어려운 부분은 러스트가 아닌 이런 거.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큰 회사라면 이게 개발자가 실제로 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그 DevOps 그 직원들이 그런 까다로운 그런 환경 그 environment variable까지 그 설치하고 그리고 개발자는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그 DevOps가 있는데 이거 그 혼자서 개발자들이 하기도 하니까 조금 같이 하는 건데 DevOps는 다 완전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큰 회사가 클수록 이런 거 거의 안 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